안녕하세요. 초록수민이에요. 오늘은 저희 집에 대품 다육이 10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름이랑 생김새 한번 구경하실게요. 아, 제가 아직 초보다 보니까 이제 소형 다육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욕심나니까 이제 큰 다육이를 올해 작년이죠. 이제 작년 봄에 좀 5개 사고 여름에도 좀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품이 10개나 됐어요. 그래서 뭘 샀나 이렇게 한번 같이 구경해요. 요 아이는 립스틱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줬고요. 요 끝이 이제 빨갛게 물 들어가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기 물 들다가 조금 말았는데, 제가 분갈이하고 물을 안 줘가지고 지금 물을 안 줬는데도 빳빳하네요. 아, 립스틱은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다육이 조금 입문하시고 하면은 립스틱, 뭐 에보니, 마리아 이런 거는 이제 국민이라고 할 정도로 다들 이제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요 끝을 뭐라고 하죠? 요 끝을 엣지라 그러나요? 잎의 주변 엣지? 요 엣지 끝이 이제 빨갛게 물 들어가는 그 모습이 예뻐서 이렇게 욕심나서 하나 샀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이게 물이 안 드네요. 이제 봄 되면 좀 물들기를 기대해 보면서 지켜볼게요. 이 아이는 도테랑이에요. 어우, 이 도테랑이 저희 집에 와서 이 분에 넘칠 정도로 엄청 컸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제가 이거 봄에 사서 분갈이 해준 건데 요렇게 여기 여기 원래는 요 화분을 넘치지 않았는데 요 화분을 이렇게 넘치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도테랑도 국민이라서 아마 다육이 좀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 손끝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빨긋빨긋. 그리고 요 잎이 약간 동글동글. 동글동글. 야, 여기 뾰족뾰족하지? 제가 물을 너무 안 줬나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제가 약간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요. 요게 도테랑이고, 제가 치와와거든요? 근데 조금 비슷하죠? 비슷한데? 또 샀네요. 치와와가 요 잎이 더 둥글둥글 귀여운 것 같아요. 도테랑은 약간 더 뾰족하고, 치와와가 여기 잎자리 더 두껍네요. 이건 치와와 엔시스인데요. 멕시코 치와와. 거기가 이제 고향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치와와 엔시스. 뭐, 치와와.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아는 분이 치와와를 키우고 계신데 같은 종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건 도테랑 치와와 조금 비슷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얼굴을 로제트라고 하나 봐요. 얼굴이 약간 장미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약간 에케베리아 속 그쪽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또 책을 사서 다육이가 궁금해서 책 사서 공부했어요. 아니, 에케베리아 속 하니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약간 이렇게 로제트가 장미 모양인 이런 다육이들이 그쪽인가 봐요. 얘는 이제 유럽 에보니요. 에보니는 정말 누구든 이렇게 한 번씩 키워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게 여름에 약간 더운 날 여기 약간 까뭇까뭇하게 병이 나가지고 이게 더 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까맣까맣해졌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계속 잘 지켜봤는데 이게 더 이상 번지지는 않아서 뭐 잘라주거나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아우, 에보니도 물들면 엄청 이쁘던데 저희 집에선 이게 솟아오르지도 않고 단단하고 여기 자구가 있는데
얘를 지금 꺼내서 따로 심어줘야 되나? 이게 자구가 요 엄마 입장에 눌려가지고 모양이 너무 이게 지금 모양이 제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이걸 꺼내줘야 되나? 그 고민이 되네요. 얘만 꺼내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지, 요 자구를. 아니면 겨울이니까 그냥 내비둬야 되는지. 겨울에는 요게 그 자구도 탱탱하네. 겨울에는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구가 있는데 지금 에보니는 지켜보는 중입니다. 정말 많이 컸어요. 여기 안쪽으로만 이렇게 있었는데 요 넓이도 이게 물을 먹으니까 이렇게 얘는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말랑말랑하네요, 조금. 넓이도 이게 넓어지고 에보니 빨갛게 되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모란이에요. 모란도 좀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색깔이 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예뻤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거 자꾸 치마 입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집이 건조하다 보니까 입 사이사이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하얗어지네요 자꾸. 하얗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 정도 크기가 대품이라면 엄청 큰 대품인데 더 이상 이제 줄어들면 안 되니까. 근데 다육이가 크기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물을 너무 안 줬나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모란이도 너무 예뻐가지고 물들면 다른 집 모란이는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전방 안에서 키워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어요. 더 예뻐지기를. 모란이. 그리고 얘는 이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다른 집 마리아는 잎이 되게 두껍더라고요. 근데 얘는 새엽 마리아인가 봐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이제 비싼 애거든요. 몸값이. 그래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고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예쁜 거예요. 근데 다른 집 마리아는 요 입장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얘 마리아인가 아닌가? 마리아라고 하고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1년째 키우고 있는데. 아니, 다른 집 마리아는 요 입장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마리아가 어떤지 너무 궁금하네요. 지금 요 마리아는 봄, 가을에 성장하고 겨울에 휴면하는 하형 다육이라 그래가서 지금 뭐 자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잘 지켜보고 빨리 이제 1월이잖아요. 2월, 딱두 달만 있으면 3월이잖아요. 3월이면 봄입니다. 그래서 봄 돼가지고 제가 여기 자구를, 요 자구 있잖아요. 얘는 봄이 딱 되면 자구 먼저 이렇게 떼가지고, 좀더 예쁘게 키워보려고요. 얘는 5층 탑이요. 보니까 요거보다 더 얇은 9층 탑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5층 탑. 5층 탑 키우고 있어요. 9층 탑은, 요거보다 더 얇고, 촘촘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5층 탑, 9층 탑,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그늘에서 이제 잘 자라는 그 종류 있잖아요. 그 뭐더라? 하월시아, 하월시아. 이제 여기도 있어요, 요거. 요거는 이제 하월시아 수예요. 이제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오히려 직광을 받으면 이 끝이 이렇게 좀 타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여기 끝을 좀 많이 좀 태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늘에다 놓으니까 그늘에서는 이렇게 지금 새로 이렇게 싹도 나고 있고 잘 크고 있거든요. 요 5층 탑이나 요 하월시아 수요 종류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뭔가 병이 생기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잘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큰 분에 제가 다육이가 웬만해선 큰 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렇게 큰 분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봄이 되면 요걸 좀 이렇게 속간에서 뽑아가지고 이게 넘치잖아요. 지금 이게 처음엔 넘치지 않았거든요. 넘쳐가지고 요걸 뽑아가지고 나눔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하월시아 수도요. 얘도 계속 마구마구 마구마구 늘어나요. 근데 얘물좀 줘야 될것 같아요. 물을 제가 너무 안 줬더니 여기 입장 사이사이가 이렇게 마르고 있네요. 요건 이제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좀
하월시아 종류 중에서는 좀 많이 국민인 것 같아요. 잘 크고 안 죽고. 이거 죽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집에 그냥 아무 때나 놔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짜자잔. 요거는 이제 홍상생술이에요. 홍상생술. 이게 진짜 우리 집에서 제일 빨리 빨갛게 물들고 제일 빨리 그 가을이 온다는 소식을 이렇게 딱 알려준 거고. 하여튼 이 홍상생술이 이 홍자가 붙어서 빨간 이런 느낌이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이게 물이 빨리 들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 있는 게 웬만해서는 물이 안 드는데 홍상생술은 이렇게 그래도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을 좀 과하게 줬는지 여기가 이렇게 우짤았어요. 폭풍성장. 그래서 홍상생술도 많이 키우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이들만 키우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이들이 다 건강하고 크게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까 그이 유럽 에보니 여기 한쪽만 약간 까뭇까뭇하게 조금 병이 왔는데 그거 외에는 별다를 거 없이 이큰 다육이들 매혹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아픈데 없이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집 왕대품 짜자잔. 이게 세네시오 라디칸스. 이게 바나나 콩나물 이렇게 불릴 거예요. 이렇게 약간 그 콩나물은 없고요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콩나물이 없네요. 이렇게 콩나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쭉길쭉 아몬드처럼 생겨서 아몬드 콩나물, 바나나 콩나물 이렇게 불리는 세네시오 라디칸스예요. 너무 잘 자라가지고 제가 이거 잘라가지고 입꽂이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가 물을 좋아해서 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 뿌리파리가 생기더라고요. 그 삽목한 데에서. 그래서 지금 삽목한 거를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길게 여기 아래로 한 30cm까지 키워가지고 잘라가지고 제가 삽목했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제가 물 주는 거를 너무 또 아끼는 것도 너무 아끼고 주는 것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얘를 바깥에서 잘 키워가지고 한번 나눔도 해보고 하려고요. 워낙 너무 잘 자라가지고 예뻐요. 키우기 쉬워요. 그러니까 요 바나나 콩난, 세네시오 라디칸스, 그리고 하월시아수, 그리고 5층탑. 5층탑. 요렇게 세 개는 마구마구 늘어나고 잘 크고 안 아프고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에게 제가 요세 가지 식물은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 5층탑이랑 하월시아수는 직강에 두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끝 태우지 마시고 예쁘게 키우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